이번 섹션은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5.2 섹션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전에 봤던 요 그림 있죠. 0.88이 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일정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내에 전체 표본의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제트 테이블을 이용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하기 2 한 거예요. 이 한 범위에 97.72%의 그 샘플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예를 들어서 지금 표본 오차가 0.01이라고 한다면은 0.90 이 지점이죠. 0.90의 왼쪽 편에 있는 이만큼이에요. 왼쪽 편에 0.90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있는 요만큼의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몇%였나요? 97.72%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스탠다드 에러를 이용을 해서 샘플들이 분포하는 그 비율 비중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센트럴 리미터 시어림이었죠.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걸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자면 밑에 예제가 하나 있죠.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96 그죠? 아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에러에다가 1.96을 곱한 값 그죠? 1.96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1.9에서 6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이쯤 되겠네. 9750쯤 되겠죠. 그죠? 97.5%입니다. 그죠? 97.5%가 여기서 요 왼쪽 편에 위치하는 양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얼만큼 남나요? 오른쪽에 남는 부분은 2.5%죠. 그죠? 2.5%고 만약에 여기 2.5% 왼쪽에도 2.5%를 떼게 되면은 합해서 5%가 빠지게 되죠. 5%가 빠지게 되면 남는 건 얼마가 남게 되나요? 95%가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평균으로부터 평균값으로부터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를 더하거나 뺀 영역.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여기 0.86부터 0.90 사이. 그죠? 0.86부터 0.90 사이는 지금 90%가 되겠네.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죠? 그렇게 되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90%는 0.86 이상이고 0.99 이하였잖아요. 그죠? 근데 1.96을 곱하게 되면 95%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컨피던스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이걸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되게 이제 통계학 수업 강의를 이렇게 하고 땡치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땡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거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디테일에 숨어있어요. 그 디테일을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디테일을 말씀을 드릴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 토끼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토끼입니다. 토끼 있어요. 글자가 별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있고 그리고 이 토끼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뭐 거북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들이 흩어져 있어요. 토끼 한 마리. 그래서 토끼로부터 이 토끼가 중심입니다. 얘가 평균이에요. 평균값이고 평균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냐니까 P-hat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샘플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0.8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토끼입니다. 그죠? 이게 토끼고 0.88입니다. 0.88이라는 평균으로부터 이 거북이들이 나머지들은 다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그 천 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천 개의 표본들 중에서 태양광을 산성하는 사람들의 비율. 그걸 뽑아본 거예요. 그죠? 그 천 개의 샘플들이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끼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1.96 곱하기 이 토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토끼의 스탠다드 에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나요? 스탠다드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이게 스탠다드 에러 구하는 것 방식입니다. n분의 p1-p인데 요 p는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이에요. 근데 우리 파퓰레이션 평균값을 모르죠. 모르니까 샘플에서 가져온 그 프로포션입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 프로포션이 아니라 샘플의 프로포션을 대신 집어넣어서
어림잡아서 이 값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림잡아서 구해내는 값을 한번 다 구해보자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해보냐니까 토끼도 그걸 구하고 얘 거북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다 구하는 거예요. 뭐 좀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 다 구한 거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토끼로 구해서 토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 값을 요 뭐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고 나머지 토끼도 스탠다드 에러라 그럽시다.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면은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가 다 다르겠죠. 그죠? 이 표본들의 다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SE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죠. 왜냐니까 응답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선호하는데 평균은 88, 0.88, 0.88인데 얘는 뽑았더니 0.89가 나왔고 얘는 뽑아봤더니 0.20이 나왔고 뭐 87이 나왔고 얘는 뽑았더니 뭐 0.82가 나오고 제각기 다릅니다. 제각기 다른 평균값이 나왔으니까 결국 SE도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도 얘와 토끼의 SE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토끼의 SE를 중심으로 그래서 토끼의 SE를 중심으로 요 식을 대입을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어떻게 되나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96 곱하기 요 스탠다드 에러를 했을 때 95%가 요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얘들을 중심으로 얘도 또 자기 나름대로 SE를 구했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했습니다. 그럼 얘도 1.96 내에 토끼가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그럼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현상이에요. 자, 토끼의 SE와 각각의 샘플의 SE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근데 토끼의 SE를 중심으로 95%의 샘플들이 이 범주 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95%를 얘들이 95%라고 합시다. 얘가 들어왔습니다. 얘 들어왔고 얘들은 범주가 안 들어온 걸로 가정합시다. 뭐 얘도 들어온 걸로 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애들이죠. 요 들어온 애들의 SE를 하면은 SE로서 1.96을 곱하면은 그 범주 내에 토끼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이 통계학의 실리공안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통계학 책들이 아무도 이 부분을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루는 겁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토끼의 SE와 이 거북이들의 SE는 다 다릅니다. 거북이 한 마리 한 마리는 다 제각기 독립적인 샘플링에 의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1번, 2번, 3번, 4번 쭉쭉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값은 토끼의 값 0.88이 나옵니다. 그런데 0.88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아니죠.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느냐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샘플링 작업을 뭐 만 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만 번을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미지의 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 값이 있을 거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 이런 값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겠죠. 만 번을 한다면은 나오는 값입니다. 이 값은. 그죠? 근데 이 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값을 통해서 0.88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나요? 요걸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이 0.8 가로 요거 1-0.8 표본이 1000개면 1000개 하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나왔죠. 이 값에다가 1.96을 곱해주면은 곱해준 값에다가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0.88이 되겠죠. 표본 토끼니까. 토끼로 가정하면은 토끼에다 이 값을 더한 값 사이에 그럼 어떤 분포도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분포도 내에 있는 거북이들의 수가 95%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다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그러면 거북이 입장에서 거북이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이 자신의 값은 다 다르죠. 요 나온 값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82%가 뭐 태양광을 찬성했고 어떤 애는 뭐 87%를 찬성했고 어떤 애는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요런 값을 계산합니다. 요런 값을 계산해서 1.96을 곱하고 또 이 값이 다 다르잖아요. 거북이 1000마리가 있으면 1000마리가 다 다르죠. 이 1000마리 제각기 다른 값에다 이 값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95%가 토끼와 거리가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거북이 한 마리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가운데 있는 요거에 요 녀석 있죠? 요거 얘가 토끼입니다. 얘가 토끼예요. 이 토끼 얘 딱 가운데 있는 얘가 또 가운데 있네. 얘가 더 가운데 있으니까 얘를 토끼라 합시다. 그죠? 얘 보이죠? 마우스 있는데 얘가 토끼고 이 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1.96을 곱한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양쪽 왼쪽 오른쪽 거리가 보이시죠? 요 거리 내에 이 거리 내에 요 평균값들 있죠? 거북이들의 평균값들 동그라미가들이 거북이들의 평균값입니다. 응답률이죠? 응답률의 95%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 이 범주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빠져나온 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그림을 약간 무시하고 얘는 이 평균값의 0.88이라고 하는 평균값에서 거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죠? 이 값의 거리가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를 벗어난 값이 여기 위치한 겁니다. 얘가. 그죠? 얘가 그러니까 95%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얘네들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스탠다드 에러를 다 구해서 거기다 1.96을 곱하면 어떤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그림상에 이런 게 나오겠죠. 왼쪽과 오른쪽 끝단 요 왼쪽과 오른쪽 끝단 사이에 95%가 요 점선이 물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게 제일 신비한 거예요. 제일 신기한 거예요. 그럼 왜 신기하냐니까 지금 여기서는 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 값을 구했단 말이죠. 구해서 1.96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샘플이 만 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서 95%인 9,500개가 되겠네. 9,500개가 토끼의 중심으로부터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의 범위 내에 그 응답률 87%면 87, 86면 86, 85면 85가 있더란 말이죠. 그죠? 5%는 없는 거죠. 없더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역으로 이번에는 천 마리 혹은 만 마리의 거북이들이 각각이 자기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각기 이걸 구해서 요 거리 내에 토끼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 마리 각각이 이걸 구해서 자기의 그 팔을 뻗친 오른쪽 왼쪽 팔을 뻗치잖아요. 오른쪽 왼쪽 팔을 뻗친 범위 내에 토끼가 있는지 봤더니 세상에 놀랍게도 95%의 거북이의 팔 좌우 팔 범위 내에 토끼가 있는데 나머지 5% 내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논리예요. 다른 논리인데도 묘하게 그것이 일치가 하더라는 거죠. 그게 왜 일치한지는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급 수학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해서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걸 컨피던스 인터벌. 95%면은 1.96을 곱하여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99%를 하고 싶다. 그러면 99%는 1.96이 아니라 이렇게 2.58을 곱해줘야 돼. 거리가. 그럼 거리가 더 넓어지죠. 범위가. 그죠? 90%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90%는 1.96이 아니라 90%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95를 찾으면 됩니다. 95를 찾으면 여기 있죠? 1.65네요. 1.6012345. 이게 95%잖아요. 요 95%를 찾아야지 90% 신뢰 구간이 되죠. 왜냐니까 좌우 5%씩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65의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1.65를 곱한 값이 90%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게 신뢰 구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뢰 구간은 정말 이 묘하고 정말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진 오브 에러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Z 곱하기 SE. Z가 좀 전에 봤던 Z 테이블에 있던 그 값입니다. 그래서 1.65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0.88, 얘는 거북이입니다. 0.88, 거북이 중에 한 마리예요. 거북이 중에 한 마리의 응답이 보니까 88.7%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5를 이렇게 곱하면은 0.8705가 왼쪽 팔의 끝이고 0.9035가 이 거북이의 오른쪽 팔의 끝이에요. 그죠? 여기 이 범위 내에 토끼가 있을 가능성이 90%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 입장과 거북이 입장을 두 개를 서로 바꿔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묘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컨피런스 인터벌이고 그 외에도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남은 예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엑서사이즈도 있어요. 엑서사이즈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